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또 리포터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수천 개의 다육이 키우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장에 또 아버님이 한번 놀러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시간이 나서 한번 놀러 왔습니다. 수천 개가 아니라요, 여러분 만 개가 넘는 다육이가 이 안에 있는데 판매도 안 하시고. 정말 취미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아, 그때 미처 또못 보여드렸던 아이들 오늘 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요게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이 한만 개가 넘을 것 같은데. 만 개, 수천 개를 떠나서 진짜. 여기 있는 이런 개만 해도 지금 여기에 몇백 개인데, 그러네요. 제가 썸네일을 만 개라고 고쳐야겠네요, 진짜. 여기는 여러분, 일부입니다, 일부. 여기 말고, 진짜 보물창고 하우스가 또 있어요. 저쪽에. 아, 진짜. 아, 제가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진짜. 웬만한 농장에서, 볼수 없는, 아, 진짜 엄청납니다. 아, 우리 보여드릴 게 과오가 너무 되게 많아.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용월인데요. 용월이에요. 이런 데서 이만큼 자라려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때한 3-4년 정도. 와, 아, 3, 4년 정도만 이 돼도. 저기가 목질화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아, 아직 목질화가 안 돼서 한창 크고 있겠구나. 아우야, 이리 와. 여기 와스코트 바오입니다. 귀여워. 바오야, 일로 와.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정말 묵은둥이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질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진짜 잘 크겠다, 대품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자라는데 이렇게 목질화가 안 되지? 와. 야는 15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와, 그대로. 여러분, 이한 화분에서 15년, 어머머머. 그냥 15년 돼. 분갈이도 없이, 어머 세상에. 여러분, 와, 이게 지금 15년을 여기 안에서 자랐대요. 와, 진짜 대단하다. 흑사예요, 흑사. 바오야, 얘 이리 와봐. 바오야! 엉덩이 춤만 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네, 바오가 자꾸 제가 좋다고 와서. 와,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 아, 얘는 지금 용월이고, 얘도 얘 용월이에요? 6월이에요. 와, 근데 진짜 얘는 크게 자라는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건 지금 용월하고 고스티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어요. 요렇게. 와,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도 오셨어요. 와, 근데 진짜, 오늘 자세하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큰 대품인데 다 목질화가 이렇게 안 되어 있구나. 아, 이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키우시는 노하우가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노하우는 별거 없고 그냥 우리 집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어. 환경이 일단 좋아서. 환경이 좋아야 되고, 맞아요. 아니, 근데 배양토 같은 것도 특별하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 특별하게 쓰시더라고요. 특별한 건 별로 없고 창고하고 마사하고 퇴비를 좀 퇴비. 넣었어요. 그 퇴비를 만약에 쓰실 수 있으시면 어떤 퇴비를 쓰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밭에 넣는 퇴비인데, 그 비율이 있나요? 비율은 있죠. 뭐, 저기 상토 한세 푸대에다가, 마사 한 푸대에다가, 그 퇴비 한반 푸대 정도. 오, 아, 생각보다 상토를 많이 쓰시는데도 이렇게, 아, 그게 약간 환경이 받쳐주면 상토를 이렇게 많이 써도 대품으로 자라고 그렇죠. 목질화가 빨리 안 되고, 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네요, 여러분. 아,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저는 와, 이런 철화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이거가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 창이? 철화 길바. 길바, 아, 맞아. 길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이런 거 보셨어요? 와, 이런 철화는 저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이런 애들도 여기서 진짜 완전히 묵은둥이에요. 네, 길바. 아, 얘도 길바. 길바 철화가 진짜 멋있다. 와. 퍼플 딜라이트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알고 샀는데, 좀 다르네요. 영상에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화이트 고스티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고스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데, 저는 저기 퍼플 딜라이트로 알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요. 퍼플 딜라이트는 아니네요. 네. 아, 그러면 화이트 고스티인가 봐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어, 세상에. 여기는 진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또 열려있는 곳이면서도 사실 아무나 또 못 오는, 예. 아, 곳이어서, 오늘 제가 영상에, 많이 보여서, 와, 이거는, 네티지아죠. 예. 와, 여기서 얘도 진짜 많이 자랐나봐요. 예. 오. 이뻤었는데, 파워가 이렇게 물어뜯어. 어머, 아. 이거 화이트 고스티라고. 얘도 지금 그 귀한 화이트 고스티인데, 예. 이 바우가 다 뜯어먹었대요. 어떡해.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그 농장에 강아지가 있는 농장은 그 다육이 많이 뜯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세상에. 어우, 이게 진짜 갖다 대면 하나하나 다 작품이어가지고. 아, 이거 한 개씩 찍어서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찍으려면 1박 2일은 필요해서. 아, 핑크루비예요. 와, 얘네들이 되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퍼진, 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거의 한 몸이겠네요. 네. 와, 대박. 와, 핑크루비가 여러분, 이야, 세상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넓은 분에다가 심어주면 세월이, 네. 지나면 이렇게, 그렇죠. 가득해지니까. 우리 그 어머님이 다육 생활을 지금 몇 년이나 하신 거죠? 제가 2003년 와, 그러면 거의 뭐 몇 년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육 식물이라는 것 자체도 잘, 네. 몰랐을 때. 네. 와. 우리가 이렇게 다육 식물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네. 우리 딸이 사줘서. 세상에, 시작을. 예, 예. 와, 딸이 세상에. 사줬어. 세상에. 어머, 이거 여러분, 이 목대 좀 보세요.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건 뭐예요? 청취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저쪽에 거는 뭔지 모르고. 세상에, 근데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하... 야, 이 목질화 된 거 좀 보세요. 와, 야, 저기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저거를 다 이렇게 번식시키면서 저게 수가 많아진 거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땡겨가지고, 와, 이거를 처음에 한 포트로 시작해서 이 정도로, 그렇죠. 와, 이렇게 많아지신 아메치스예요? 네, 아메치스. 오. 아, 세상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밖에, 진짜요? 없었거든요. 그 코데로야하고 립스틱하고 레이브리. 네, 그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 저기 마리아하고 동은 그런 거는 끝나게 있은 게, 근데 그런 순간이 안 가더라고. 그렇구나. 네. 와, 이게 막 10년씩 드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도 다 10년씩 다 넘은 거. 우와, 진짜 짱짱한 아이들이네요. 요런, 네. 아이들이 다 10년 이상 키운 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종류가 한 세 종류 정도만 키우셨는데, 이 아이들이 10년 이상 키우면 이렇게 모양이나 색이 이게 다 바뀐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 창들의 모습이 다 많이 변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모습이나 외형들이 또 바뀐다고 하네요. 이게 종류를 지금 많이 키우시는 것도 아닌데 워낙 이 한 가지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우시다 보니까
와, 그 안에서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시네요. 이게 그 다육이를 키우시는 고수분들을 보면 10년 이상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다육이의 역사를 아시니까 와, 이게 변이가 많이 일어나니까 품종들도 오히려 더 다양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네. 오래 키우니까요. 와, 진짜. 아, 이렇게 사이사이에 워낙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니까 날아오는 잎꽂이 이렇게 씨들도 꽃 그지요? 꽃 지고 나서 씨가 날리면 이게 막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막 그렇죠. 섞여서 이렇게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 세상에. 라울 좀 보세요. 와, 세상에. 야, 워낙 잘 키우시는데 바우가 와서 다 거기 뜯어먹었나? 어, 거기 그래요? 올라가 앉아 어떡해. 있어. 어떡해. 여기 위에 가서 올라가 앉아 있었대요. 지난번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흠집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멍멍이가. 이거는 어저께 그다 물어뜯었어요. 어떡해. 어쩌면 좋아. 이렇게 다 물어뜯어놨어. 어떡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를 엄청 귀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그 강아지인데, 이렇게 농장 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뜯고 있네요. 이런 거 보세요. 떨어져서 나는 게. 그죠? 떨어져서 나니까, 여기다 심은 것도 아닌데, 근데 어찌나 이렇게, 새들어 사는 아이들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는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완전 짱. 어머머머, 요것도, 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와, 얼굴이 이렇게 또, 얘는 꼭 분지가 되는 대가리로. 것처럼 이렇게 와. 야, 이거, 이 모습도 되게 신기하다. 야, 예쁘죠?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로 키울 수 있는 창이에요. 지난번 영상 때, 요거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아, 이런 것들이 더 있으셨구나.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어머나, 아, 승천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키우려는, 어떻게 키워야 이렇게 돼요? 자, 큰 그릇에다가 예. 이렇게 양분이 풍부하니까 그 하엽이 안 지고 그냥 쭉 올라오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파워가 업어될 것 같은데 그 용량이. 위쪽으로. 아, 양분이 많은 흙에다가 키우니까 이렇게 자라는 속도도 좀 빠르면서 하엽이 안 진대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지금 파랑새가 워낙 그 입장이 그 치마 현상이 잘 일어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또 매력으로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요게 입장이 처지면서 완전히 비늘처럼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옆에 워낙 그 어머님만의 노하우로 쓰는 배양토가 있다 보니까 이 파랑새가 여기 안에서도 다 이런 모습으로 크고 있네요. 와, 진짜. 얘는, 아메치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아메치스 좀 보세요. 어우, 세상에. 야, 정말 많은 아메치스를 봤지만, 이렇게 따글따글 한 몸짜리는, 와, 이 아메치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게 입장이 동글동글해진 걸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 많이 묵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메치스가, 이게 잘 묵어지지 않고, 조금 살짝 웃자라면 입장이 조금 넓적한 걸볼수 있는데, 어우, 웬일이야.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와,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미인 종류 아이들이 진짜 예쁘게 자라네요. 저만 구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주소나 어디인지 오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도 오늘 놀러 왔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 눈으로만 가득, 네, 여러분이 담으셔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도 지금 아메치스예요? 어우, 세상에. 이게 이제 많이 키우시니까 목대들이 다아 미인 종류들은 워낙 이렇게 목대가 예쁘니까 이게 위로 치솟는 것보다 아래로 처지니까 훨씬 더 예쁘다. 아 세상에 너무 예쁘다.
얘도 그 저기 화이트 고스티에 어우 야 이게 딱 하시면서 어머나 여러분 이 화이트 고스티가 너무 예쁘네요. 그죠?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아 엔도사 좀 보세요. 이렇게 세트로 화분도 아이고 세상에 이 다육이가 많은 만큼이나 화분도 와 진짜 많이 사셨겠다. 와 송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송록이 아 세상에 얘는 무슨 철화예요? 아 스틸. 스틸. 와 화분 너무 멋있다 여러분. 우와 아 이렇게 철화도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스틸 철화. 이제 여기 이제 오디 농사를 좀 하시는데 이제 조금 오디가 바쁠 때가 이제 좀 끝나서 이제 조금 다육이들을 이제 돌보기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